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세법이 굉장히 큰 그런 변수 요인이 되더라고요. 이 세금을 진짜 내는 걸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세무사님. 네. 네, 내년에 바뀌는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약간 길어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선 참 걱정되는 거는요. 네. 다주택 중과세 규정인 걸 내가 적용받는다고 알고 파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세액 비교표를 나중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줄 알고 또는 중과세 나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팔아갖고 났더니 이제 중과세까지 걸려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민들한테는 정말로 이게는 가정경제에 결정적 어떤 데미지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중과세 관련 법령을 저는 요즘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가정파괴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아, 그 정도로 심각한 법이에요. 1주택자 분통하고 막 그래서 이거를 지구상에 집 한 채밖에 없는 분들은 그냥 이 세법을 살펴볼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구상에 집이 두 채라고 되건다든지 하면은 제가 그렇습니다. 세무사 세 분을 만나서 힘도 있게 상담을 하고 유료 상담을 하고 이거를 팔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각성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과 규정에 관련돼서 본인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됐을 때 얼마나 내가 중과세 되는지를 수치로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가 되지도 않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무조건 뭐 투자자만 잡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처럼 뭐 주소 옛날에는 옮기지 않아도 2년만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게끔 비과세 정책했다가 지금은 이제는 거주해야 되는 정책으로 바뀐 거죠. 예. 그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뀐 법이 어떻게 적용할지 미리부터 막 걱정하는 사람이 태산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지금 우리 부동산 파리 대책에서 첫 번째는 이게 전국적으로 모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이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이 법이 전부 다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세율 50% 중과세 규정,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중에 거주 요건을 충족으로 추가 더 들어가는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핵심인데. 죄송합니다. 아, 세무사님 목에 지금 사례가 걸리셔서. 사탕 같은 거 없나요? 사탕? 막걸리를 한잔 하시면 또 이렇게 꿀떡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떡.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아, 나왔어요. 안주도 아니에요. 안주 걱정을 기착을 하신 것 같아요. 자리가 올리신 것 같아요. 정 교수님 조금 틀어주세요. 우리 자, 시골 이장이 닭 좀 잡겠습니다. 지금 혹시 하면 지금 떴네요? 떴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투기 지역은 이제 지금 12개 지역이 지정됐고 조정 대상 지역은 40개 지역인데요. 투기 과열 지구는 우리 세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3일부터 당장에 지금 중과세가 되고 있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12개 지역이고요. 내년 4월 1일부터 중과세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지금 40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전국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40개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질문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는 또 지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대상 지역만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뒤늦게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닌데 그랬을 때 과연 세금을 어떤 그때 돼가지고 갑자기 된다고 했는데 집도 안 팔았는데 그걸 믿고 있다가 돼버리면은 내가 된다면 한 1, 2년 정도 유예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파리 대책에서 파리 대책 발표하고 8월 3일 날 바로 지정이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좀 여유가 없잖아요. 유예를 전혀 안 해줍니다. 사실은 그런 게 어딨어. 조정 대상 세법 자체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말한 거주 요건 추가, 분양권 50% 중과세, 그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바로 적용돼 버리기 때문에 유예 규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게 다 소급 적용 막 이런 거 있는데 아니 유예 정책이 왜 없는 거예요? 진짜 서민들 진짜 나라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우리 세법적으로 보면 좀 친절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아,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취득한 것부터 적용을 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꼴이 되는데 우리 전문 용어로 세법에서는 이런 거를 진정 소급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급도 가능하다. 즉 양도일 현재로 해서 각각 중과세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요인을 더 넣는 것은 우리 법 논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법을 적용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도록 친절하게 법을 만든 건 아니다고 우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죠. 정부 입장에서도 워낙 지금 막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여유 있게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상적으로 지정되면은 된 다음에 팔아버리는 순간에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중과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적용 대상을 보겠지만 법에다 요런 거 요런 것이 중과세 됩니다 하고 이미 규정을 해놨어요. 즉 수도권에 있는 집, 이게 투기에 대상되는 집들이에요.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집,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집들 중에 3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들이죠. 일반적으로 좀 가격대가 있는 집들만 중과세를 하겠다 법에다가 지금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 있는 집들 수의 2주택, 3주택자들은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평상시에 투기바람이 안 불 때는 중과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잠잠해지고 그러면 중과세 받을 일은 없겠지만 향후에 또 투기가 만약에 성행이 돼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돼버리면 지정되는 날 순간 바로 지금 말하는 세 가지 그 과세 강화가 다 적용돼버리는 거죠. 네. 집값 오르지 말라고 기도를 해야 될 판입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남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해서 제가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지역이 투기화 되지 않도록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네, 어떻게. 제발 가격 좀 안 올랐으면 하는, 예. 아니, 지역에 걸리면 안 되니까 옆집을 위해서.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투기적으로 지정돼 조정지정 지정되면 그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항상 돌고 도니까 네. 이 정책에서 조금 쉬었다 가고 나중에 올라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집값이 좀 올라가고 있으면 더 올라갈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적당히 올라갈 때 팔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정되기 직전에. 근데 반대로 지금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네. 과세권이 이렇게 강화되지만은 네. 집값이 안정돼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리면 또 중과세라든지 아까 말한 그 과세 강화했던 부분들 다 해제가 되니까요. 근데 사실 해제 요건이 특별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법에 당연히 있죠. 있겠죠. 그걸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냥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투기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되는 거 조정 대상지로 지우는 것도 법적 요건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냥 갖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안정화되면 또 해제 요건이 되면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까처럼 양도세라는 게 이제 경기 정책 억제 정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부동산 네. 정책.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되면 또 억제 정책이 아니라 그죠? 좀 약간 윤화 정책으로 뭐라 그래야 부양책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돼야죠. 항상 똑같기만 한다면 사람이 인간미가 없어지듯이 아마 세금도 그런 거.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세권의 강화 정책은 네. 수요 억제책이거든요. 네네. 수요 억제책인데 반대로 이게 공급 억제까지 같이 돼버려요. 즉 4월 1일부터는 네.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순간 시장은 이미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축소가 돼버리니까 그럼 우리 시장 원리 안 맞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유통은 시키고 사들이는 거를 억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격이 안정이 올 텐데 네. 수요도 억제되면서 공급도 억제를 시켜버리니까 가격 자체에 시장 가격 시장의 논리는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중과세를 안 하고 그 이후에 취득자만 중과세를 하는 것이 시장 원리는 더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잖아요. 내년에 4월 1일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전에 다 팔어. 그런데 너희들 안 팔고 있으니까 니네들의 문제야. 이러는데 또 어떻게 팔겠습니까? 지금 묻죠. 누가 그래서 사러? 4월 1일이 넘어가면 네. 네.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출구 나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가서 네. 세제 혜택을 받아가면서 네. 그게 이제 5년 내지 10년 후에 결국은 또 시장으로 물량이 나올 거니까요. 네. 그때 가격 상승이 또 온다고 보는 거 보죠. 네. 이 세제 측면에서도 아까 그래서 10년 주기설과 맞아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니까 내 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안 하고 미리 파는 사람도 생기고 조금 네.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 사람은 부동산을 심리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까 봐 그냥 막 팔아버리다가 또 손해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저 실제 거래한 것 현장을 네. 잘 못 봤는데요. 네,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열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금 팔려고 내놨는데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없어갖고 안 팔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가격대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상승세 있는 데 있는 사람들을 갖고 있어도 그걸 시장에 안 내놔버리니까 네. 시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떨어진 상태인데 네. 이제 아까 말한 똘똘한 좀 시장 쪽에서는 계속 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똘똘한 놈이 그러면 소형 평형일까요? 대형 평형일까요? 일단 소형 평형 일 확률은 없죠. 우선 기본적으로 네.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네. 준공공 임대층 주택의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네. 지금 말씀 중과세 배제라든지 소득세 지금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려면 네. 그 주택 고시가액이 6억원 이하짜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것이 가장 예,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 살아났겠죠. 국민주택 규모 네. 이하로서 6억원 이하, 수도권은 네.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네. 이런 것들이 수요가 가장 많다고 보니까. 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즘에 말씀드린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 추세가 네. 높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15평대에서 25평대, 20평대? 네. 이 내외되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탄탄해진 것 같아요. 가격이. 근데 역으로 사시면 지금 이제 소형평대는 꾸준히 오르는 추세고 가격이 안정적인데, 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형평형을 선호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러면 대형평형이 많이 올라줄까요? 저는 이것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평수,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25평대 가격이 네. 많이 상승을 해서 30평대 가격에 거의 붙어 있고 네. 이것마저도 같이 올라가서 40평하고 거의 붙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네.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40평대가 도망가줘야 쫓아갈 수 있는 갭이 생기니까 올라갈 것이냐 네. 작은 평수가 계속 밀어 올려가지고 네. 동반 상승할 것이냐 이제 이 판단을 좀 하는 네. 게 좀 네. 수월하지 않을까 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은 평수가 계속 힘을 받아서 밀어 네. 올려야지 네. 큰 평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돈 벌려면 지금은 대형 평형은 너무 앞서가는 거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소형 평형이 올라줘야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네. 항상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수라백작이에요. 네. 한편으로는 절대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만 네. 한편으로는 절대도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리스크 제로에서 시작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쏠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없는데 네. 잘못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가급적 안전한 투자처 네. 빠질 수 있고 좋고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평수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두 번째는 네. 아무래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대형 네. 평수에 비한다면 중소형 평수에 들어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저도 그 점을 좀 얘기하고 네. 싶었는데 네. 인구 구조가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퇴장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가 네. 인구 구조에 인구 절벽도 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옛날에 비해서 네. 자꾸 산업과 함께 막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 중대형 평형은 그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그러네요. 밀어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고 네. 어차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쉽지가 네. 않아요. 인구는 준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네. 통계청 자료를 봐도 2032년, 35년 정도부터는 이제 하향 곡선을 긋게 돼 있는데 네.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 부동산 쪽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이제 가구수의 증가. 그런데 네. 대형 가구수가 아니고 당연히 1인 또는 2인인데 네. 네. 혼자 산다고 다 원룸에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투룸, 쓰리룸에 혼자 버젓이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40평, 50평대가 혼자 살기엔 부담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 평수, 그러니까 60제곱미터 미만 정도 네.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평수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네. 매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평수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아산을 개발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저기 이사를 식구 없이 내려가서 47평을 이제 들어갔는데 네. 집에 들어가면 브루키만 넘어설라가니까 귀신 나올 것 같아서 엄청 버겁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식구가 네. 한두 사람이 40평대 막 후반을 산다는 건 네. 거의 집이 오히려 짐이 되겠네. 네. 네. 진짜 황량해요, 황량해.
아까 다주택자 그 중과규정 자료 하나 드린 거 네네네. 한번 좀 띄워보실래요? 우리가 세금이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중과 말고 이제 저기 양도차익별로 세금이 네네. 얼마 나오는 걸 비교해 놓은 거 표 하나 제가 만들어드린 거 있을 텐데요. 행사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단도직입적으로 10억 벌면 얼마 됩니까? 글쎄,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 아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이제 10억을 벌었다 했을 경우에. 세무사님 조금, 일어나서 지금 제가 일어나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려지나요? 키가 작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다 놔두고. 화면이 높고. 금액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10억이니까 보통 이제 1억은 열고 이제 10분을 줄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충. 10억을 양도차익이 났을 경우에 지금 8월 2일 이전, 8월 대치 이전에 세금 약 2억 7,400 정도 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요게 8월 3일 이후에 다주택자 중과세, 3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약 3억 5천으로 올라가는데 7,700만 원 정도 올라가요. 근데 내년 4월 1일로 가는 순간 세금이 6억 4천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비해서는 2억 9천 올라갑니다만은 8월 2일 이전보다는 약 3억 6천, 3억 7천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0억에서 지금 64%가 세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68.2%의 지방소득세까지 하고 누진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64% 세금을 낸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구상에 이런 세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좀 국민 여러분들께 조심할 거는 본인이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팔았다가 세금이 중과세 규정에 걸려버리면 가정경제 파탄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주택 중과 규정은 가정파괴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중간에 질문을 할게요. 지금 저한테 질문했던 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송파에서 자기는 오랫동안 살아서 옛날에 한 2, 3억대 그 집을 매입을 했대요. 근데 지금 그게 한 16, 7억대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 계산법이 그 샀을 때 그 시세하고 현재 매도시적에 그 양도차익을 다 양도차익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하나도 공제를 안 해버리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10년 정도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를 해줘서 실질소득을 과세고 과세를 해줘야 맞는데 지금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명목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거기에다가 바로 세율을 68.2%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래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17억에 파신 분이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3천만 원 정도 세금 나온다고 팔았는데 그 임대주택 수를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다주택 중과 규정이 걸리셨어요. 사초동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세금 5억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4월 1일 날 넘어서 팔았더라면 세금이 약 9억 정도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라도 내는 게 낫다는 얘기네요? 네? 그나마 이제 5억이나 그러니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지 4월 1일 날 만약에 했더라면 17억짜리를 팔고 9억을 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은 정말 인생이 이제 끝나버리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택을 파실 때 4월 1일 이후에 주택을 파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 3명한테 가서 상담하시고 그리고 나서 돈 주고 상담하시고 잘못 상담해주면 세무사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니 대출 있는 사람은 나머지 잔금 팔아도 현찰이 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첫 내용이 이번에 조정지역에 돼 있는 다주택자의 그 케이스 계산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 3주택자는 제가 알기로 그런 세율이 더 세잖아요. 네. 그럼 이거보다 금액이 올라가요? 아닙니다. 이게 3주택자는 3주택 기준? 2주택자는 이거보다는? 2주택자는 조금 낮죠. 2주택자는 저희들 계산해봤더니 그보다는 조금 낮게 나옵니다. 지금 3주택자 경우고요. 그런데 그 차이는 6%밖에 아니기 때문에 세액 차이로는 한 4, 5천 차이밖에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한 5, 6억 정도 차이 나버리죠. 그것도. 그러니까 6억 4천 내느냐 6억 내느냐 이 차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유예적책도 없이 원래 2억 7천만 내면 되는데 지금 3억 7천을 지금 83 대책에서는 유예 규정을 지금 불과 몇 개월 줬죠, 사실은. 8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말까지 팔으라 이겨니까 팔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팔으셔야 되고 못 파는 사람들은 4월 1일 이후에 넘어가는 순간 이제 거래는 중단되시면서 이걸 피하시려면 장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격이 6억 이하짜리만 가능하니까 6억 넘어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세율이나 이런 거 좀 나온 표 좀 볼 수 있나요, 혹시? 있나요? 아, 예. 그 표는 지금 여기 따로 이제 마련돼서
우리 그 과세 강화에 대해 관련해서 네, 말씀하시는 예, 가전택자 과세 강화, 양도세 과세 강화 표가 있는데요. 한번 그걸 좀 보시려면 예, 요겁니다. 요거. 아니 그 밑에 다음 거. 다음 표. 다음 표. 요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투기적 8월 3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3주택 이상자는 10% 중과세를 받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서울 시내 11개 주. 그 다음에 세종시가 포함해서 12개죠. 거기는 지금 현재 바로 중과세 받고 있습니다. 8월 3일날부터.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 플러스 10%, 3주택자는 기본세 플러스 20%. 그러니까 내년에 5억이 넘어가면 기본세율이 4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2%에다가 20%를 더하니까 62%가 되고요. 지방소득세에서 6.2%를 더하면 68.2%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장기 부용 특별 공제를 전혀 안 해줘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나빠서. 바로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네. 세금이 부과되니까 아까 10억의 경우에 6억 4천을 세금이 나와 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지금 보신 것처럼 예,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분양권은 보유계약에 따라서 세율이 지금은 조금 예, 다르게 돼 있는데 누진율도 적용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예 보유계약 상관없이 무조건 50%를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분양권 전매에 대한 거는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건 또 다릅니다. 적용 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예, 요거는 8월 3일 이후 취득한 분들은 다 적용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조정 대상, 요건 다 지금 말씀드린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집이 네. 세 채 중에 네. 한 채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나머지는 네. 다른 지역에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팔 때는 100채를 팔아도 상관없어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만 이렇게 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 주택 개수에 상관없이. 예. 그러면 파리 대책 결과 우리가 매매 시장으로 가면 조정대상 외지역에서 매매를 한다면 하면 된다는 그거 먼저 좋다는 얘기네요. 거기서부터 팔아내서 네. 주택수를 줄여나가야죠. 그러네요. 먼저. 예, 순수가 네, 그렇죠. 먼저. 예, 그래서 여기 중과세 규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이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아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거는 주택수에 포함은 되지만 중과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팔아서 중과세를 안 하니까 먼저 팔아내서 숫자를 줄이고 그걸 줄여놓고 나중에 파시면 되거든요. 역으로 팔아면 또 안 됩니다. 또 소형주택 기준이 또 나올 텐데 이 소형주택도 마찬가지로 주택수에는 들어가는데 그 소형주택은 중과세는 안 해요. 그래서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팔아서 주택수를 줄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네. 내가 세 채가 있고 네. 소형이 두 개가 있고 네. 옛날에 오래된 내 집이 있어요. 네. 내 집은 송파에 아까 네. 2억에서 사서 지금 17억이 됐어요. 네. 그런데 소형이 두 개. 그럼 지금 다 서울 거야.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대상적이잖아요. 네. 3주택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순서를 네. 내가 살던 집부터 팔아버리는 순간 비과세도 안 되고 중과세까지 돼버리니까 난리가 나버리고 거꾸로 예. 그중에 싼 놈부터 팔면 그렇습니다. 집수가 들면 네. 두 채로 줄고 한 채로 줄면 그렇습니다. 달라진다는 얘기네. 예.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처음에 중과세 대상이었어요. 예. 세 채여서 두 채를 날렸어요. 이제 예. 한 채만 남았어요. 네. 그러면 그 한 채는 그냥 1가구 1주택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주택 처분 그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다시 살아나나요? 다시 살. 이게 일단 9억 넘어가는 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10년 넘었으면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고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2억에 사서 17억에 팔았는데도 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면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세금이.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중과세가 돼버리니까 지금 약 5억 정도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시장에서만 알려지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년 시장의 매물은 오히려 오래된 낡은 아파트 오래 소유하신 분보다는 예, 예. 싼 물건을 먼저 매도 시장에 내놓을 확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물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선택적으로 그렇게 먼저 매도가 이루어지겠죠. 네. 4월 1일. 예. 근데 우리 입주권 말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네. 지금 이제는 못 팔게 돼 있지 않아요? 팔 수는 있습니다. 때까지? 입주할 때까지. 팔 수는 있습니다. 네, 지역에 네. 따라 다른 거 아니면 전체 팔 수. 전체 다 팔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어떤 투기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입주할 시기에만 파는 걸로 조정된 거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뭐 분양했던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네. 있는데요. 지금 뭐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하등의 하자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파리 대책의 이후에 네. 사업 시행 인가 받은 것만 지금 네. 말씀드린 네.
전매 제한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전매 제한 지금 뭐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계약이 관리처분 떨어진 것들이 지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겠죠. 네네네. 네. 네. 그거를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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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다주택에 포함이 안 된다. 그거 먼저 팔아라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했는데 참 세금은 들어도 들어도 좀 진짜 모르는 분이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너무 심취해서 정말 과외되게 네. 하셨으니까 보충 거기 청구가 배제대상 주택 중에 그 당긴들 때 거기 네. 한번 그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조금만 이거,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네네네. 네. 이 부분인가요? 주택세가 네. 배제되는 네. 주택. 예. 네. 이게 지금 장기 임대 사업자하고 준공고 임대 사업자하고 지금 달리 저희들이 이제 지금 네. 그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장기 임대 사업자는 원래 이제 그 다주택 중과 규정에서 제외시켜 주려고 법이 만들어진 거 2003년도부터 이게 법이 네. 만들어 놓은 거고요. 준공고 임대 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 그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예, 이 두 가지 제도가 이제 조금 얘기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여러분들은 네. 우리 민간 임대 사업 관련된 법에는 준공공 임대 사업자든 단기 임대 사업자든 간에 규모나 가액 규준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어요. 모든 주택이 임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세제 혜택을 다 주질 않는다는 거죠. 오. 네, 세제 혜택을 다 안 준다는 게 네.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법의 장기 임대 사업자라는 것은 임대주택법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이런 사업자가 없어요. 그거는 단기화고 준공공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4년짜리인데 여기는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1년을 더 기다리면 여기 장기 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신 거고, 우리 여기서 보신 것처럼 매입한 사람들은 가액 기준이 여기는 지금도 있어요. 소득세법은 6억 원 이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데, 요렇게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구청하고 세무서하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셔야 돼요. 네네. 이걸 둘 중에 하나만 빠뜨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까 17억에 파신 분이 중과세 걸렸다는 분도 네. 다가구 주택을 사셨는데 2008년도에 그때는 구청이 등록 요건이 안 됐거든요. 네네. 세무서만 등록을 하고 구청이 등록을 그때는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네. 지금 하는 것을 깜빡 놓쳐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말씀드린 예, 저기 오피스텔을 두 채를 더 사셨어요. 그리고 넷째가 돼버리신 거죠. 네.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돼서 걸렸으니까 네네. 이 임대 요건을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준공공 임대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감면 대상이 되는데 네. 제가 여기다 6억 원을 왜 집어넣냐면 지금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6억 원 이하짜리를 사시라. 네네. 지금 여기 지금 말씀드린 장특공제 적용받고 양도세 면제받는 것에는 6억 원이 안 넘어도 상관없어요. 즉 금액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되면 10억짜리든 15억짜리든 지금 말씀드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은 돼요. 장기보유 특공제도 되고 양도소득세 면제도 되는데 이 소득세법에서 해주는 중과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1번 2번 혜택까지 받으려면 6억 원 이하짜리 사야 돼요. 이 세 가지 혜택을 다 받으려면 네네네. 3번 혜택만 받으려는 거 이 공제나 감면만 받기 위해서는 네네. 가액 기준은 상관없다. 네. 그 대신 중과세도 배제되는데도 중과세도 배제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는 거는 네. 6억 원 이하짜리를 사면 된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서 이 6억 원은 지금 개별주택 공시가격이거든요. 네네. 시세가 아니라 실제가격이 네네. 아니라 그래서 네. 6억 원 이하짜리들이 수요가 몰린다. 그거는 이 세제 혜택을 다 받는 쪽으로 가려고 네. 하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예, 요것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 가격대를 네. 맞추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거에 의해서도 수요 시장이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10억짜리 주택이 하나 있고 네. 5억짜리 주택이 하나 있는데 네. 5억인데 6억은 미만이잖아요. 네. 그 6억, 5억짜리를 여기 장기임대나 준공 임대 사업자로 집어넣으면 네.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예. 아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예. 중과세 대상이 그 10억짜리를 매도해도 예.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자체가 거기서 이제 중과세도 배제해 주지만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 한 채를 갖고 양도하는 것은 네. 그것도 중과세를 다 같이 중과세를 안 해요. 요거 주택수를 빼주기 때문에 등록만 예. 하면은요. 아니면 이 기간이 지나야 되나요? 아. 그거는 등록하는 순간 주택수에서 빼줘요. 그 대신 사후관리를 하겠죠. 네.
예, 사후 관리를 해주죠. 그렇죠. 사후 관리를 하겠죠. 네, 5년 차 안 된 줄 알았다 그러면 앞에 중과세 안 했던 걸 다시 중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됩니다. 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요것에 해당이 되면 제일 또 중요한 것이 종합부동산세 네. 합산 배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재산세까지 또 감면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저희들 하면서 살펴보시겠지만은 네. 이게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게 맞아요. 전세금이 20억 정도 전세 받았을 때가 네. 약 한 1,700 정도 수익금이 잡혀요. 1,7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잡히면 이게 우리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되는데 납부할세를 저희들이 계산해 봤더니 한 70만 원? 네. 70만 원 밖에 안 내는데 종부세를 1,000만 원, 1,500만 원 그냥 내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엄청나게 절약되네요. 훨씬 세제 혜택이 네. 큰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 살펴보시고 네. 종합소득세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예,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월세 소득이 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발생이 된다 네. 하더라도 이거를 내 있는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준다 이런 말씀. 2천만 원까지는 네. 2018년까지는 네. 지금 아예 세금을 하나도 안 물리고 비과세를 네. 해주고 네. 2019년도부터도 그거는 네. 아예 분리과세를 해주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수율이 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것이 필요공제만 해도 60% 공제를 해주고 네. 기본 또 기초공제 또 소득공제가 400만 원 또 있어가지고 세금 자체가 한 6,7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생각보다 종합소득세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생각보다 적다. 그 주택에 대한 세제가 너무 혜택이 커요, 사실은. 예, 일반 상가나 이런 것보다는 혜택이 크니까. 세무관님, 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은 복지 정책을 늘리다 보니까 예. 세금을 어떻게든 많이 뜯어가려고 하잖아요. 뜯어간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세법 아, 저는 뜯어가는 것 같아요. 예. 애국이라는 저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애국한다, 뭐 이렇게. 예. 아니, 많이 뜯어가려고 하는데. 많이 뜯어가야 또 복지 차원으로 많이 돈을 뿌릴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네, 엄청 네. 뽑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걸렸잖아요. 몇백 명이 또 걸렸더라고요. 250명인가. 걸린 것이 아니라 네. 투기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 세무조사를 네. 한 거죠. 또 추가로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 했겠죠. 예. 뭐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지만 하여튼 좀 겁내는 사람도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문제는, 집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유세니 뭐니 해서 때려야 된다. 네.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보유세 못 받은 걸로 막 안 달라서 댓글 부대들이 막 계속 보유세 받아라, 뜯어내라, 막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다주택자를 지금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예. 왜 그럴까요? 세금도 들 건는 거죠. 네. 사실은 저도 정확히 그 주택 정책을 잘 모르지만 네. 우리가 공급할 주택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민간들이 여기에 참여하라고 해서 우리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네. 세제혜택, 금융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사업자로 네. 등록만 하면 네.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순간 국가에 어떤 충성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을 투기권으로 몰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렇게 모는 것은 잘못된 네. 겁니다. 사실은 네. 이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네. 임대 관련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서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오히려요. 네. 세제도 우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일반 국민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마치 지금 투기권들을 해서 사회적 적폐 대상이라고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민간 시장에서 민간 주택 지금 공급을 확대시키려고 네. 지금 여기 이 세제 준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거는 이건 획기적인 세제거든요. 그래서 쟤는 언젠가는 이걸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해놓고 안전장치 해놓고 막 이걸로 또 돈 더 뜯어가지 않을까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 지금 실제 세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게 언제 무슨 시각이 있었냐면 네. 이게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이 파리 대책이나 이런 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오래전에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그게 나올 때가 전세난이 심할 때예요. 네. 전세난이 심하다 보니까 전세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전세 공급 물량에 막 이렇게 좀 하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이게 정책이 나왔다. 월세가 네. 됐던 뭐 그 네. 지금 현재 나중에는 언젠가는 네. 우리가 안 좋게 기대하는 거, 안 좋게 기대하는 게 법인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서 세금 걷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신고하면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사실 집 있는 사람들은 네. 네. 그런 고민도 이게 나왔을 때 네. 등록을 막 하라고 하니까 네. 내가 신고하면 불리한 거 아니야? 불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잘못 알고 네. 계시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세입자들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하면 확정일부를 다 받게 되잖아요. 이 확정일부를 받는 순간 네. 행정안전부 자료가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통과돼 버려요. 네. 그래서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월세계약서 소득공제 때문에 네. 국세청이 제출되는 순간 다 자료 확보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확보된 자료 가지고 전부 세금으로 환산해 봤더니 실제 세입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절대 세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선 아시고요. 세금 많지 예, 않아요. 실제 네. 가서 세금을 시뮬레이션을 해셔가지고 내가 받고 있는 전세금 월세가 지금 현재 현행세법대로 소득세가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보시고 네.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든지를 비교를 해서 네. 오히려 양도세 비교를 줄어든다면 네. 지금 다주택자 지금 피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네. 피하라고 만들어줬는데 왜 이 세제혜택을 하려고 못 하시냐고. 아, 그러면 지금 이 표를 보면서 하나만 더 질문해볼게요. 네. 지금 표가 우리 일반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때, 네. 저도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네. 장기임대 사업자로 가야 돼요? 준공공임대 사업자로 가야 돼요? 준공공임대 사업자로 가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조건 다 충족된다면. 어떤 네. 면이 좀 더 예, 아니 우선 양도소득 자체가 장기부 특별임대를 10년 이상 70% 해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을 23년 연장한다고 그러거든요. 2020년까지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매입 임대주택만 해당됩니다. 매입만.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이거는 등록을 해놨어야 돼요. 이게 옛날에 사는 것들은 요건이 안 돼버리거든요. 요거는 옛날에 사놨어도 요건이 되는 거고 요거는 예, 이쪽 거는 네. 3개월 전에 이내에 등록을 했어야 돼요. 네. 사자마자 그게 바로 해라는 거죠. 현 사람들은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는 말이죠.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되면 되고 가액 기준 적용 안 받아요. 양도세가 100% 면제되면 중과세 될 것도 안 듣고 높잖아요, 사실은. 네. 중과세 배제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네. 그 중과세 대상에만 배제되는 거고 이거 아예 양도세가 없어 버린다는 거죠. 없어 버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양도세는 나오는데 중과세 대상만 여기는 장기보유 특봉제만 30% 해준 것을 10%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만 더 해줘서 약간 혜택을 주는 거고 이거는 중과세를 배제하려고 원래 만들어진 법이라서 예 그러다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도 2011년도부터는 중과세 주택수에서 빼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주의할 거는 이때 이제 양도하는 집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 꼭 알아주실 거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 직접 혜택 받는 것은 준공공 임대주택이 크다. 예, 요걸로 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매입한 것들도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요거 지금 요거는 네. 매입 건설 다 되고요. 네네. 요쪽 거 지금 100% 면제 준 것은 건설을 안 돼요. 네. 대신 매입하자마자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저거는 예. 3개월 이내에. 그렇습니다. 이쪽, 대신에 이쪽 거는 10년은 무조건 갖고 있어라. 예. 네. 예, 요거는 10년 무조건 갖고 있어라. 옛날 것도 괜찮다. 요거는 네. 옛날 것도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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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8년 갖고 있으면 50% 네. 장특공제 해주고 네. 네. 10년 갖고 있으면 70%까지 네. 해주니까 그것도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큰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땅을 예를 들어서 30년 갖고 있었어요. 네. 나대지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돼버리는 거니까 70% 되니까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큰 겁니다. 못 팔 물건들은 나중에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차라리 옛날 거 갖고 있는 거 올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아, 지금 네.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네.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네. 취지가 네. 우리가 주택의 자가보유율이 60%가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40% 이상은 세를 살잖아요. 이게. 네. 주택이 투자 대상 상품으로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면은 결국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내가 임대 목적으로 사면은 너 그럼 길게 임대로 가라. 네. 그러면 내가 취해난 혜택을 많이 줄게. 그러면 이제 임대 시장이 안정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대신 이제 가격이 여기에 임대적 주택법을 따르는 가격 때문에 연간 5% 이상을 네, 못 올리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가격 안정화 시켜주면서 그 기여에 따른 예,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네. 예. 뭐 일단 일장일단이 있고 일이 일비가 있으니까 네. 뭔가 좋으면 나쁜 것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 바뀌는 정책에서 무조건 등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이 보이네요. 아마 이 시간 이후부터 갑자기 국세청으로 다 뛰어와가지고 네. 이 장기 임대나 준공업 임대를 등록하는 분들이 엄청 늘어나지 않을까. 네. 국세청이 아니라 저희 구청이겠죠. 아니 동대 다 해야 돼. 다 동대 구청과 세무서. 아 그거는 국세청이 아니라 네. 네.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네. 국세청은 세무서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엊그제 네. 오신 손님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계셨어요. 네. 다세대 주택을 8채를 갖고 계신데요. 네. 28억에 파시는데 네. 예, 지금 양도소득세가 6억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세보증금을 25억을 안고 있어요. 네. 25억을 안고 있는데 세상에 28억에 팔았는데 3억에 밖에 돈이 안 남았는데 네. 실제 어쩌나? 현재 세금은 6억이 나와버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냈을 텐데 종부세를 천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것을 양도세를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봤더니 120만 원 정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해놨으면 지금 현재 혜택을 다 받을 텐데 80만 원이 손에 났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양도소득세까지 따지면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가서 단기 지금 말하는 중공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보공제 70% 받게 되면 팔기 전에 상담했으니까 다행이지. 다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6억을 어떻게 생돈을 냅니까, 그죠? 네. 대신에 이제 못 팔죠. 이제 10년 동안은 못 팔아요. 대신에 못 팔아요. 아니 안 팔아서 안 팔아서 이제 돈이 굳은 거죠. 굳은 게 나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냈던 게 120만 원 내면 되니까 880만 원도 전략되고 정부세도 안 내고 그렇죠. 6억도 안 내고 재산세도 또 혜택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돈이 굳느냐 쏟냐 이게 문제잖아요. 굳은 게 대단한 거네요. 네. 역시 세무사님은 절세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파리 대책회의 이후에 내년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도 살짝 훑어봤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지금 파리 대책 이후에 집값 상승할까 아니면 내릴까 오를까 내릴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도 될까도 많이 이제 편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일단 결론은 모교 교수님은 사도 된다. 그죠? 그런 네, 쪽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얘기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3, 4월을 얘기했던 게 이제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바로 이 세금이 내년도에 크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돈이 필요한데 집을 팔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없으면 이걸로 가시면 돼요. 이런 걸로 해서 절세로 가면 되는데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게 시행되기 전에 해야 그나마 세금이 주니까 그때는 매물이 어쩔 수 없이 쏟아질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옛날에도 한번 우리 과거 정책 때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상 초에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굳이 그때 비싼 세금 안 낼 거라는 얘기죠. 그럼 매물 안 나오는데 공급량도 없다면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 찬스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한 건 이 세금까지 연계한다면 이제 조금 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누가 팔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이 이제 돈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잖아요. 내년 초면에 벌써 이제 결혼 시즌인데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려면 돈 들어갑니다. 한두 배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3월을 조금 늦고요. 1월 정도에 파시는 분들의 물건을 조금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분명하고 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지금 뭐 예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한 45일 전으로 뭐 빠르면 뭐 30일에서 한 60일 정도인데 뭐 많이들 그래 왔지만 아마 3월 말에는 엄청나게 잔금 치고 신고하느냐고 아마 엄청들 바쁘실 거로 그렇습니다. 불보듯 빠나죠. 그래서 사실 생각이 있으신다는 분들은 내년 1월에서 2월 초까지 기다려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때 물건이 안 나온다면은 이제 오를 수 있는 물건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를 수 있는 물건 중에서도 조금 진짜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물건들은 조금 공격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거든요. 저도 500만 원을 투자해서 일어났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뭔가 나는 정말 변화된 삶을 원해. 그렇다면 변화된 삶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자수성가를 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을 더 벌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들 소액으로 정말 손댈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짚어주신다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마인드 먼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옆 사람하고 비교한단 말이죠. 누구네 엄마 얼마 벌었더라. 누구네 얼마 올랐더라.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자신과 내 자신의 어떤 과거와 미래를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옆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전국 1등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전교 10등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찾아보신다면 앞으로 충분히 뭐 단독주택 작은 거라든가 다세대 작은 것들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찾아보신다면 굉장히 좋고요. 힌트를 조금 드린다면 재작년에 나왔던 그거 있죠. 경전철
5개 노선 발표도 있었고요. 네네. 뭐 신한산선이라든가 GTX 노선들 3개 노선, 신분당선 연장이라든가 지하철 신규 역사 주변만 하는데도 투자할 때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적다 하더라도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런 마인드 말고 3년 전에 나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멋있습니다. 훨씬 더 좀 정신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망설이는 것보다는 지금 뛰어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분 정도 올라갔나요? 너무 심취했다 보니까 안주도 하나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40분이요? 30분?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소액 투자 가능한 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소식 여기에서 이제 팁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이제 좀 자막에 전화번호가 나올 거라고 보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신다면 우리 앞에 계신 전문가님들과 심취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않을까 보였습니다. 자, 오늘 많은 고견들 전문가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